네, 오늘 말씀 간단히 볼 텐데요.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고소, 고발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23절과 24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착고를 맸대요. 착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여태까지 수갑을 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수갑과 착고를 그렇게. 착고는 그냥 수갑이 아니라 나무나 쇠로 만든 건데 길다란 이렇게 뭐 직사각형 판에다가 구멍을 뚫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손을 집어넣던지 양발을 집어넣던지 그래서 자물쇠로 잠궈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한테 발에다가 그렇게 양발을 그 구멍에 착고에 넣어서 자물쇠에 잠갔다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2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한 주간에 좀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거나 내 몸이나 내 마음이 특히 우리가 마음이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 말하지만 좀 억울한 거 참 못 참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한데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그리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마음이 불편한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그거 참 좋은 건데 어쩔 때는요 내 인품으로 내 성품으로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더는 못 찾겠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요 일어나지도 않은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마구마구 소설로 써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머릿속에서 이미 최악의 것들을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러면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오고요. 찬양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럴 때에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요. 25절 보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고요. 26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 억압되어 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나를 억누르고 있던 또 나를 미치게 하고 있던 모든 억압들이 풀리는 기적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내 마음이 풀려요. 그거를 우리가 간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요. 26절부터 보면 죄인들은 자유를 얻었는데 간수들은 큰일이 난 거죠. 죄인들이 모두 도망가게 생겼으니까요. 책임을 물어야 하고 간수들이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약간 생뚱맞은 질문이죠.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잡혀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16장 31절이죠. 16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간수들은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이거 모면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죄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가 죽음의 기로에서 오히려 세례를 받고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극적으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찬양이 기도가 모든 걸 바꿔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요, 그때부터 이미 주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 시간 시간마다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로 내 인품과 성품으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다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에 참 구원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